울산 중구에 들어설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인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아파트 634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됩니다. 특히 브랜드 단지인 만큼 다양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맘스 키즈플레이, 맘스 스테이션은 물론 국내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조식 서비스를 다이닝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과 카시어링, 출장 세차 등의 이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롯데건설의 입주자 특화 서비스인 앨리스가 제공됩니다. 조식 서비스는 기본이고 생활 편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지금보다 입주해서 사실 때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상복합에서 볼 수 없었던 평면이 구성이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분양에 들어가 완판에 성공한 울산 남구 신정동의 라엘에스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게스트하우스와 북카페, 프라이빗 시네마 공간,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잘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은 향후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만큼 분양 예정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